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떴다 현장 리포터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경기도 든든 리포터 이슬비입니다. 올해 설 연휴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셨나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리운 가족분들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실천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 치니까 순간 이동을 하네요. 올해는 이렇게 박수 칠 일들이 정말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감독님, 위로 올려주세요. 네, 바로 우산 오색시장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을까요? 네, 얼마 전 지급됐던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가시죠. 네, 오랜만에 시장에 나와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요. 또 맛있는 게 더 많아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 보시면 건어물도 있고요. 뒤에 뻥튀기도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한번 어딜 들어가 볼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는 생선도 저렇게 보이고요. 네, 어떤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기 지금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파는 곳이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저기부터 걸어오면서 봤는데 딱 돈가스라는 말에 이끌려가지고 여기까지 걸어가게 됐거든요. 요즘 그 설 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에서 지급이 됐잖아요. 네네. 혹시 좀 좋은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손님들이 시장에 잘 안 오시는데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밖에 나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는 전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저희가 설 전에는 조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쉬운 점은 또 없었을까요? 이 재난지원금을 그 손님분들이 음식점에서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 시장에 오시면은 뭐 포장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있거든요, 재난지원금을.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알려지는 게 조금 덜 알려지지 않았나, 그게 조금 아쉬워서. 시장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이 좀 찾아주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고 포장도 하실 수 있고 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꼭 오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덤도 좀 주시나요? 저희가 오시면은 저희가 덤 드리고. 아, 그래요? 저도 그럼 오늘 조금.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좀 많이 시키려고요. 잠깐만요. 지금 엄마한테 전화를 조금 해볼게요. 엄마, 오늘 또 돈가스 내가 사가려고. 많이 사갈게. 딸려, 엄마. 사장님, 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들렸던 돈가스집에서 돈가스를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지금 걸어가다 보니까 아주 고소한 냄새가 어디서 나거든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여기 전집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 저 들어가도 되나요, 혹시? 네.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네.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여기서 나는 거였네요. 네, 저희 정말 예뻐요. 예. 네. 올해 설 전에 예. 경기도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설에 손님 많이 오셨나요? 예. 재난지원금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예, 많이 도움이 됐죠.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예. 오늘 전 예쁘게 붙으시고 또 예, 오늘도 예. 많이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드님이랑 네. 같이 장 보러 나오셨나봐요. 네. 장바구니 이렇게 큰 거 들고 나오셨네요. 가득 채우구나. 정말요? 네. 또 얼마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에서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잘 사용하셨어요? 그럼요. 덕분에 치과 치료도 받고. 아, 그래요? 예. 벌써 그럼 다 사용하셨겠네요? 지금 한 2,000원 정도 남았어요. 아, 그래요? 신용카드랑 지역화폐로 더 받았는데 네. 사용하기에는 신용카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쓰시면서 뭐 불편했던 점이나 그런 것도 없을까요? 지금까지 되었던 곳이 갑자기 안 되는 곳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조그만 규모의 마트도 갑자기 안 된다고 그래서 좀 놀랬던 곳이 있는데 의외로 편의점이나 치과나 네.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기사님! 기사님! 네. 혹시 바쁘세요? 아, 바쁘죠. 아, 잠시만 인터뷰 네. 나눠볼 수 있을까요? 나 급한데. 아, 잠깐만, 잠깐이면 돼요. 네. 네. 저희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이 얼마 전에 설 전에 지급이 됐잖아요. 아, 예, 예, 예. 배달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 상당히 좋아졌죠.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뭐 배달이 많으시다면서요? 어, 지금도 한 대여섯 군데 있는데. 그렇게나 많네요. 네,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 네. 제가 이 따뜻한 화표 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예. 인터뷰 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기사님.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많이 보셨어요? 언제 보러 나왔어요. 아, 저요 얼마 네. 전에 경기도에서 2차 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네. 다 쓰셨나요 혹시? 아니 아직 안 썼는데 이제 오늘 지금 쓰러 나왔어요. 아, 마치 오늘 딱 쓰러 나오실 것 같은데 저를 네. 딱 만나셨구나. 그래요. 네. 어떻게 뭐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형편도 어렵고 생활도 좀 빡빡하고 그런데 좀 도움이 되죠. 좀 아쉬운 점은 또 없었을까요? 아쉬운 거? 네. 나라 살림도 저기 한데 주셔서 잘 쓰기는 하는데 이 경기도 어렵고 한데 좀 상인들도 좀 도움도 좀 되고 그랬으면 더 좋겠고 네. 네 오늘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아쉬운 말씀도 있으셨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말씀 많으셔서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경기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파도하자 코로나 사랑해요 경기도. 지금까지 경기도 든든 리포터 이슬비였습니다.